HCN 지역방송이잖아요. 네. 네. HCN, 현재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요, 사장님이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지난 3월 26일 취임했으니까 이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예,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아직 도쟁이가 아니시네요. 아, 네.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예, 풀어주세요. 예, 예. 잠깐, 근데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유인택 사장님의 행보가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뭐, 정말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이명식, 김기현 씨보다 더 바쁘게 지내셨다고 해요. 네, 합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신 겁니까? 예술의 전당이세요? 네, 사장님 되신 이후로. 왜 그렇게 바쁘셨는지. 예. 그것 좀 궁금해요. 국직하고 말하면 좀 해주시죠. 제가 그동안 그 대학로 한국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한 10년 있다가 예술의 전당에 오다 보니까 구멍가게 운영하다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런 격이라서 또 직원도 많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예술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세요? 아, 메트로폴리탄. 예, 이렇게. 그건 맞죠? 그러니까 공연장과 미술관. 미술관은 국내 최대의 미술관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술의 전당, 그럼 오페라 하우스. 네. 그래서 이제 공연장만 아시는데 네네. 음악당하고 클래식. 근데 또 국내 최대의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연간 300만 명이. 맞아요. 예, 백도장을 찍으시는 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작은 그러니까요. 체구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하십니까? 2020년 새해에는 쥐처럼 빨리빨리 바리바리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작은 거인 같으세요. 맞아요. 네. 네. 충분히 역량이 되시니까 그 자리를 맡으셨겠죠. HCN 지역방송이잖아요. 네. 네. HCN, 현재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인택 사장님이 원래 약을 공부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무슨 약이요? 우리 알야 이렇게 약국 가면 약사님들 계시잖아요. 원래 약사 선생님 이미지도 원래 있으세요. 그쵸, 딱 약방은 우리 선생님. 아. 동네 터질 때 가면 약방에 있는 선생님 같으신데. 네. 너무 친근하세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 문화예술 쪽으로 급 회전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대학 다니다가 우연히 그 약학대학 연극반에 친구의 권유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그 전까지 연극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연극을 연습하다 보니까 그 매력 연극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한 40년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서초구 약사회 회장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 세상에. 집안에서 반대는 없으셨나요? 왜 아니겠어요? 난리가 났었겠네요. 네. 그렇죠. 평생 안전빵 직장, 약사. 그걸 버리고. 예. 지금 사장님 되셨는데. 그렇죠. 잘하신 거죠. 영예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원래 대학로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예술의 전당으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예술전당 이제 사장직을 맡으시면서 규모도 더 커지고 할 일도 더 많아지신 거 맞잖아요. 예, 좀 달라진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술의 전당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 강남의 부자들의 전당. 어머. 거기는 좀 그런 있는 분들이 들라는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극장입니다. 네? 공공기관이고 그것도 몰랐네. 그래서 그 정부의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250개의 공공극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예회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국가 대표 극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지금 지난 9개월간 열심히 공부하고 업무 파악하고 이제 올해 2020년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HCN 지역방송이잖아요. 네. 네. HCN, 현재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사장님 되시기 전에 사장님께서 예술의 전당을 바라봤을 때 그 이미지, 그 시선이 또 어땠을까 궁금해요. 네. 예, 우리 우리가 흔히 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예술계에서도 아 예술의 전당 그러면 고급 그다음에 클래식, 오페라, 예, 이런 거를 연상을 하죠. 예. 그리고 거기는 그래서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예술가들이 대관료를 내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예, 이제 그런 그렇게들 인식하는데 이제 그 문턱을 낮춰서 예,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진 청년 작가들이 좀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뭐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도 그 바라봤던 시선이 참으로 어려운 거, 고급스러운 거 그렇게 보신 거군요. 그런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저는 충분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런 전시가 다양해지는 다양하고. 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갔던 그때랑은 참 다르구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인대 사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또 예술의 전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첫째, 이게 진짜 그 전 세계 그 오페라 극장들도 인정하는 아주 명품 극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뭐 부자들의 강남의 부자들의 전당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대표 오페라 클래식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그 품격을 유지하고 정말 명품 극장으로서 그것은 지나온 30년간 잘 유지하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요즘 우리가 그 소외계층 또 뭐 장애인 이제 이런 또 청소년들이 많은 예술의 꿈을 펼치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문턱을 낮춰서 이렇게 공공극장으로서 예술의 전당이 좀 변신하려고 그러고 특히 그 우리 지금 저출산 시대 지금 이거 우리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은 그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7년 동안 애한테 묶여서 그 가장 왕성하게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하는 육아맘들이 꼼짝을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더 해방을 시켜야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고도 자기가 예술 활동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새해 어린이 라운지를 전국 250개 공공극장 중에 최초로 개설을 합니다. 어린이 라운지. 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또 우리 그 워킹맘들이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도 우리 손주 데리고 낮에 저희 예술의 전당을 찾아주셔서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음식도 드시고 이런 예술의 전당이 아마 큰 변화 중에 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 잠깐 돌봐주시면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오랜만에 그 애 엄마한테도 할머니 엄마잖아요. 함께 공연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너무 그러니까, 굿 아이디어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그 아이만 맡으면서도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또 책도 읽어주고 또 뭐에 대한 미술 이야기, 교육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아마 또 발레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변화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술의 전당 맞네요.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예술의 천당이 될 겁니다. HCN 지역방송이잖아요. 네.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